특성화고, 예고, 최고의 진짜 현실 입시덕 후! 수많은 중학생 중 일반고로 가는 학생 70%, 그러나 26%의 중딩은 미리 자기 전문 분야 정하고 특성화고, 예고, 최고로 진학. 오늘은 이 26%가 다니는 특예체의 현실을 알아보겠다. 후! 예체고 학생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할까? 실전 다섯 영어서 필기를 하고 교과 수업을 쭉 하고 또 필기를 밤 11시까지 하고 평일에도 수업 제외 4, 5시간 정도를 실기 연습에 투자! 주말에도 실기 연습에 자유시간 헌납함! 심지어 이 연습 시간은 고3되면 치즈스틱처럼 늘어남! 예체고는 일반고보다 입시 유리한가? 그렇다라고 답한 예체고생이 무려 63.9%! 그 이후 첫 번째 실기 시간 보장! 예고의 경우 정규 수업 중 주 3, 4회 실기 시간을 보장! 최고 역시 학교 차원에서 새벽과 오후 야간에 훈련 시간을 배치해 6, 7교시 풀 수업도 있고 실기까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반고 예체능 학생보다 실기 조직이 좋았음. 두 번째, 다채로운 프로그램. 상위권 미대의 경우 실기 대신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는데 예고에서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학교 안에서 정시를 기획하고 이런 과정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전공은 연주회, 무용 전공은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곡도 쌉 가능함. 세 번째, 대입 맞춤 전공 수업. 음악 전공은 입시곡들을 실기 시험곡으로 지정해주며 미술 전공은 정규 수업에서 미활보에 들어갈 자유작품을 만들 수 있음. 와, 예고만 가면 대입 100% 아님? 그러나 학교는 커리큘럼만 만들어줄 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 하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점심이. 거기에 예고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점이 있었음. 사립 예고의 경우 한 분기 등록금만 150에서 200만원, 여기에 방과후 수업비와 레슨비, 준비물비까지 합쳐지면 매달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되어 예송논쟁 버금가게 부모님께 예송의 집. 최고의 경우 지원이 많아 학비 자체는 저렴하나 최고 특유의 엄격한 분위기와 기숙사 생활에 맞지 않으면 고생길 오픈. 또한 전국의 예술황, 체육황을 모아놓은 학교답게 재능이 비교당할 때마다 사원의 멘탈 조각 된다는 점도 함정임.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내신 경쟁도 치열해 쉬운 과목의 경우 100점인데도 3등급이 되는 눈물나는 상황이 벌어짐. 특성화고에 온 것을 만족하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무려 76%. 관심 없는 보통 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흥미있는 전공 위주로 공부할 수 있음. 전공 과목이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을 유지를 해서 우리대학교에 입학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자격증을 취득하면 있는 지원금, 취업 특강, 방과후 자격증 특강, 전공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 고등학생 때 이미 자격증과 전공 지식으로 무장한 취업 전사가 될 수 있음. 이것만 보면 레알 100%인데?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 때! 막상 왔는데 전공 공부 안 맞으면 대해! 무시하기엔 너무 많은 전공 공부가 나를 괴롭히! 또 목표가 취업이었는데 대입으로 방향을 틀면 갑자기 인생 난이도 급상승!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은 대부분 일찍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준비함! 이렇게 1학년 때부터 무장한 학생들 사이에 꽤 연약한 내신이 미처링될 자리는 없음! 거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수업만 많아지고 보통 교과는 적어져서 내신 뒤집기는 불가능에 가까우!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기에 생기부와 듣는 과목 수의 차이가 있어 결국 이제 정시 파이터행이. 사실 특성화고에서 인생 역전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뚜렷한 진로 설계와 노력을 한 친구들이 가끔 있는 일부 양심 없는 학교들도 문제. 우리 학교 오면 무조건 취업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키도 크고 얼굴도 차오르네. 중3이면 찾아오는 특성화고 홍보 믿어도 될까? 57%의 학생들은 약간의 과정이 있을 뿐 홍보한 그대로였다고 응답. 그러나 꽤 못지않게 많은 학생이 시설, 취업률, 연합 분위기 등에서 홍보가 과장됐다고 답변함. 고가 장비 쓸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쓰는 건 다 낡아빠진 장비뿐. 취업률 100%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전공이랑 상관없는 곳 취업? 특성화고는 학교 잘못 고르면 레알 큰일 났는데 이런 사태 방지하려면 첫째, 역사가 있는 학교로 가기. 둘째, 학교 사이트에 있는 졸업생 명단 꼼꼼하게 체크. 셋째, 시설이 깨끗하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가보는 것이라고 함. 요즘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요 방문의 날 이런 학교도 개방하는 날이 많아요. 직접 가서 듣는 것 뒤로 느끼는 거를 추천합니다. 구독해라 후! 일반고만 얘기하니까 서운해하길래 준비해봤음. 너네 도움되라고 만든 영상인데 내가 더 도움 많이 받은 건 함정임. 그럼 구독하시고 추석 잘 보내요 여러분. 빠이.